막 퍼지는 집의 단일 메뉴. 입에 차 감기는 양념의 감칠맛. 두툼한 살점으로 존재감 확실히 보여주는 코다리찜입니다. 쫀쫀해 보이네요. 딱 한 가지 메뉴만 팔아도 손님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는데요. 자극적이지 않고 되게 담백한 맛도 있고요.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힌. 누구나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맛인 것 같아요. 쫄깃쫄깃하고 참 간도 딱 맞고 더 먹고 싶지. 자꾸만 손이 가는 코다리찜 한 그릇 뚝딱입니다. 다 드셨다. 코다리 리필 해주세요. 사장님 리필 해주세요. 리필이에요? 그럼요. 무한 리필이잖아요. 잘못 들은 거 아니겠죠? 무지함으로 즐기는 푸짐한 코다리찜. 코다리도 그런 게 있어요? 리필 나왔습니다. 리필 몇 번 하신 거예요? 네 번요. 사장님이 굉장히 인심이 풍부하세요. 그래서 그냥 달래는 대로 주세요. 손이 참 크다는 이댁 주인자. 이렇게 막 퍼줘도 괜찮은 건가요? 저라면 가격에 밥을 드시고 건강하시고 힘내시라고 참 열심히 우리 서로 같이 살아보자고 시작했어요. 손님들 주머니 사정 생각하는 인심 좋은 코다리찜 가게. 그런데 손님들이 일어나 어디론가 향합니다. 반찬을 담기 시작하는데요. 게다가 쌈 채소까지 막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? 코다리를 시키면은 밥, 반찬, 쌈까지 다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어떻게 이럴 수 있죠? 요즘 금값이라는 쌈 채소에 떡볶이, 짜장, 카레, 샐러드, 파스타까지 배 터지게 들기는 반찬 14종. 상추는요 요만큼에 한 4,000원씩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와서 실컷 먹고 가요. 어디 가서 이 가게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어디 가서도 못 먹는다는 초저가 코다리찜 한 상. 대체 얼마인가요? 과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지 객관적인 평가 부탁드립니다. 한 잔 마세요. 집에 가세요. 기가 막히다. 딱 맞아. 간도 맞고. 겨우 젓가락질 멈추고 가격을 맞추는 시민들. 얼마 적어졌어요? 3만 원. 2만 원이요. 15,000 원이요. 일반 음식점에서는 한 3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. 상추가 또 있고. 이거 열무 얼마나 비싸요 요새. 그러니까 1인분에 25,000 원 안 되고. 주부들은 알죠. 15,000 원 정도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적었습니다. 근데 이게 무한 리필이에요. 아 무한이에요? 그럼 네. 얘기가 달라지. 무한 리필을. 이제 가격 측정 들어갑니다. 15,000 원 적을게요. 최고가는 무려 4만 원까지 나온 상황. 얼마인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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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다리찜의 가격을 공개해 주세요. 개봉 박두. 너무 싸다. 만 원이 안 돼. 만 원도 안 되는 가격. 무한 리필 코다리찜 단돈 9,900.